아 구독 딱! 아 좋아요 딱! 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진이로 될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촬영하는 시간은 1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12월 31일 1월 1일 영상을 일부러 업로드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영상 보지 말고 가족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라고 제가 영상을 업로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일부터 열심히 다시 영상을 업로드 할 거고요. 우리 호진이 여러분들 2019년도 진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이제 거의 끝나기 한 3개월 전부터 제가 컨텐츠를 바꾸고 나서부터 굉장히 급상승을 해가지고 채널이 진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진짜 인사 한번 오지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됐고 오늘 컨텐츠는 뭐냐, 2019년 딱 처음에 올라갈 영상은 바로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오늘 이상형 월드컵 주제는 공포영화고요. 이상형 월드컵 공포영화 주제가 이제 포스터가 붙어있어요. 공포영화 포스터 그것만 보고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이상형 월드컵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렛츠기릿.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32강으로 뭐야 바바둑 오펀 천사의 비밀. 와 올해 최고의 공포영화 1위래요. 와 이거 뭐가 더 무서울까? 뭔가 더 이게 더 무서워 보이네요 저는. 와 이 여성분이 엄청 무서워 보입니다. 와 에나벨 인형의 주인. 이거 진짜 레전드죠. 저 이거 봤거든요. 진짜 엄청 무서웠어요. 근데 이거는 살짝 좀 뭔가 무섭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고 이 에나벨 역시 포스터가 진짜 너무 무섭네요. 에나벨을 선택하겠습니다. 지리네. 와 장화홍령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저 어렸을 때 봤던 공포영화거든요. 장화홍령 포스터보다 이 컨저링 포스터 진짜 제가 이 영화를 봐서 그런지 너무 충격이었어요. 컨저링은 진짜 컨저링 영화 너무 충격이어서 그런지 딱 포스터만 봤을 때도 이 장화홍령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무서울 수 있는데 나는 컨저링 이 사진 하나가 더 무서운 것 같아. 진짜 제가 딱 여기 있다고 칩시다. 컨저링 딱 이 포스터 안에 제가 있다고 치면은 굉장히 섬뜩할 것 같아. 지금 보시면은 밑에 그림자 보이죠? 사람 목 매달았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림자로. 여기는 안 보이는데 이 밑에 그림자 보이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컨저링 갈게요. 와 소우 대 컨저링 2. 소우는 내가 알기로 엄청 징그럽거든요? 소우 컨저링 2. 컨저링 2지. 컨저링 2. 끔찍하죠. 우와! 와 엑소시스트 대 할로윈. 제가 할로윈 영화를 아직 못 봤는데 이거 한번 꼭 보고 싶었는데 이거 포스터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대박이잖아요 진짜 할로윈. 이렇게 생긴 사람이 만약에 내 뒤에 있어봐 진짜 그냥 바로 기절이야 그냥. 할로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윈 장난 아니네. 와 나 이거 어렸을 때 혼자 봤었는데 집에서 엄청 무서웠었는데. 와 13일의 금요일이냐 텍사스 전기 연쇄살인 사건 포스터만 봤을 때는 13일의 금요일. 저 가면이 엄청 무섭죠. 맨 인 더 다크 인시디어스 맨 인 더 다크. 와 이거 대박입니다. 이것도 이거 꼭 보세요. 불신지옥 겟아웃. 겟아웃 이건 진짜 믿고 볼 수 있는 영화라서. 와 그것 유전. 이거 뭐지? 포스터만 봤을 때는 그것 이거 엄청 무서워 보이는데? 이거 그건가? 그 삐리노 나오는 영화? 이거 안 봤거든요? 와 이건 뭐야 가족을 선택할 수 없다 유전. 그것이 더 무서워 보입니다. 기담가 뭐야 최고의 공포로 영화 월드컵. 와 이거 갑시다. 이게 더 무서울 것 같아. 무서운 것 같아 느낌이. 착시아리 대 쿼리어트 프로세스. 착시아리죠. 저 이거 어렸을 때 이 사진 보고 질질 쌌습니다 진짜. 자 주온과 인시디어스 두 번째 집. 주온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터로 선택했으니까 주온 저 눈 보세요 여러분들 대박이죠. 곡성 대 데모닉 가겠습니다. 와 곤지암. 와 곤지암 그레이브 인카운트 이거 가겠습니다. 근데 저거 곤지암도 무섭긴 한데 포스터로만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무서우니까
이블데드 라이트아웃. 절대 불을 끄지 마십시오. 라이트아웃. 어우. 와, 이거는 너무 압도적인데? 데드 사일런스? 이거 가겠습니다. 이거 포스터로 고른다 했으니까 포스터가 너무 압도적이잖아. 자, 16강 컨저링대 오펀. 오펀 가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좀 얼굴이 확 나와있어서 압도적이네요. 아, 13일의 그늘 애나벨. 애나벨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데모닉 대 맨인더 다크. 아, 이거 고민인데. 딱 포스터만 봤을 때는, 아, 포스터만 봤을 때는 맨인더 다크가 좀 더 저는 무서운 것 같습니다. 허허, 무서워. 어, 갑자기 이렇게 이런 거 가서 무서운 거 계속 보니까 나도 갑자기 오싹해지는 느낌이야. 자, 겟아웃 대 주온. 주온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압도적이야, 이거 주온 캐릭터. 자, 어, 미스트리 공포시라. 어, 포스터만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무서워요. 그레이브 인카운터.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압도적이다. 데드 사일런스 이거는. 와, 이거 진짜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게임 끝이잖아 그냥 바로. 자, 그것. 어, 그것이 훨씬 무섭습니다. 와, 할로윈. 와, 이것도 너무 압도적이다. 자, 와, 오, 거의 결승전인데? 할로윈데. 와, 이거 진짜 어떡하지? 에나벨 인형이 주인이에요. 할로윈. 와, 와, 이거 어떡하지? 와, 포스터만 봤을 때는 진짜, 와, 씨. 할로윈 가겠습니다. 와, 와, 이거 진짜 너무, 방금 이거 너무 어렵다. 압도적이죠. 자, 어, 오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미묘해, 이거, 여자 얼굴. 와, 이것도 살짝 어려운데? 주온. 아, 근데 주온 사진 너무 무서워, 나 저거. 아, 이거는 뭐, 그냥, 할로윈이죠? 예. 와, 데드 사이런스. 와, 이거! 대박인데, 결승전? 할로윈 대 데드 사이런스? 와, 모든 공포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이게 할로윈 때 개봉했던 영화고, 데드 사이런스.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야, 아, 고민이 됩니다 진짜 이거 지금. 와, 할로윈 딱 포스터 봤을 때 저, 와, 할로윈인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제 저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할로윈은? 데드 사이런스는 이제 좀 인형 그런 건데. 와, 씨, 진짜 고민되네. 제가 만약에 이 포스터를 제 눈앞에 있다 생각하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할로윈이 내 앞에 있다. 와, 상상도 안 돼. 엄청 무서울 것 같아. 근데 데드 사이런스 귀신이잖아요? 인형이 이제 인형 속에 있는 귀신. 어우! 계속 귀신이거든. 빡, 봐봐. 내가 딱 갑자기 걷고 있어요. 제가 딱 걷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서? 문이 열려. 끼익. 쳐다보니까 없어. 앞에 보니까 딱 있어. 빡! 그거 진짜 개무서울 것 같아요. 전 데드 사이런스 선택하겠습니다. 아, 오늘 최고의 공포 호러 영화 월드컵 우승은 데드 사일런스가 했고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 결국 결승전은 데드 사일런스가 우승을 했고요. 와, 근데 진짜 상상만 해도 진짜 데드 사일런스 진짜 엄청 무서울 것 같아요. 와, 진짜. 오, 소름 너무 끼치는데 진짜. 아, 자, 생각해봐, 여러분들. 여러분들 딱 자고 일어났는데, 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누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야. 근데 딱 인형이야. 인형이 이러고 있어, 그냥. 아까 딱 그 데드 사일런스 딱 그 사진 인형이 이러고 있어. 안 무섭겠습니까? 진짜 바지에 그냥 바로 지린다니까요, 진짜 이거는. 와, 진짜, 씨. 아, 나는 이 포스터가 너무 압도적인 것 같아. 어, 진짜. 이게 거의 이런 거잖아요? 유튜브에서 썸네일이 너무 자극적이거나 엄청나게 딱 뭔가 딱 그 자극적이거나 파격적이면은 한 번씩 클릭해보고 싶잖아요? 이 포스터만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이 데드 사일런스 포스터만 보고도 와, 이 영화 진짜 한번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와, 너무 무서운 포스터였습니다. 와, 너무 소름 끼치고.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1월 2일 첫 연상으로 이상형 월드컵 공포영화 편을 진행해봤는데요. 저에게는 가장 무서운 공포영화 포스터는 데드 사일런스였습니다. 우리 호진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링크를 댓글로 남겨둘 거니까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공포영화가 무엇인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죠. 가보겠습니다. 빠이.